투데이입니다. 유도 선수 전기영을 기억하시나요? 20년 전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화려한 업어치기를 선보이며 세계 정상에 올랐던 추억의 선수죠. 지금은 대학에서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는 전 교수가 광주를 찾아 유도 꿈나무들을 만났습니다. 유도 스타 전기영이 자신의 주무기 업어치기를 선보입니다.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유도스타의 조언에 집중하고 배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구사해봅니다. 정말 영광이라 생각하고 제대로 배워가지고 제 기술로 만들어보겠습니다. 전기영 교수는 유도선수로서 가져야 할 자세로 투지를 강조하며 자신만의 특기 기술이 있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. 주기술이었던 업어치기의 비법도 아낌없이 쏟아냅니다. 전 교수는 재능 기부의 일환으로 광주의 유도 꿈나무들을 찾았습니다. 기본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처음에 유도를 어떻게 배우느냐, 그 어떤 기초 지식을 갖고 접근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. 유도의 인기가 시들해진 건 올해입니다. 태권도장에 밀려 유도장이 문을 닫아갔고 자연스레 선수들도 줄었습니다. 고등부 유도팀도 하나둘 사라지면서 광주체육고등학교 한 팀만 남았습니다. 내가 유도를 더 열심히 해야겠고, 왜 우리 그 전기영 교수처럼 나중에 훌륭한 선수가 되고 싶다는 어떤 동기부여만 된다는 것만으로도 선수들에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된. 광주시 유도협회는 유도 인구의 저변 확대와 선수 육성을 위해 스타 선수들의 재능 기부 프로그램을 이어갈 계획입니다. 광주 월드컵 경기장의 개보수 공사로 인해 광주FC의 1부 리그 첫 홈 경기가 5월 3일로 늦춰졌습니다. 광주는 4월까지는 목포축구센터를 대체 경기장으로 사용하게 되며 3월 7일 인천과 첫 경기를 열고 10월 4일 수원전까지 8개월 동안 모두 38경기를 치르게 됩니다. 지금까지 스포츠투데이입니다.